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산 H122D 엑스포 스톰의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품인데요. 광군절쯤 11월 11일쯤 나온 제품이었는데 물량 관계로 제가 늦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문했었는데 즉 캔슬되고 다른 이제 업체한테 또 주문했는데 그 업체에서 좀 딜레이를 시키는 바람에 좀 늦게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1월 2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버전인데요. 조종기랑 기체가 있는 버전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LCD 디스플레이랑 그다음에 고글이 있는 버전 이건데 저희는 뭐 고글은 있고 또 LCD도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하게 그걸 주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 텐데 네, 협사는 H501S부터 네,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고 또 좀 품질이 괜찮은 제품이라 이번에도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요. 먼저 보이네요. 이쁘게 박스 디자인 참 잘한 것 같아요. 협산 제품들이 박스 디자인들이 참잘 됐던 것 같아요. 같은 약간 뭐 치즈 같은 색깔, 이제 크리미한 이제 노란색인데 레몬보다는 좀 연하게 레몬색 같고. 풀옷은 뭐 55mm 정도 되는 느낌인데 스크류로 장착했네요. 이제 호환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안테나도 요걸 이제 예 이렇게 5.8 안테나일까요? 다음에 배터리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커넥터는 예. 3선짜리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7.2V, 7.6V에 30C. 약간 다른 구경이에요. 보통 7.4 이렇게 나오는데 좀 특이한 배터리인 것 같은데 예, 하이퍼포먼스 배터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쪽에 예, 단자 쪽. 이 안쪽에는 방열판까지 있는 걸 봐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방열판이 반대쪽으로 돼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돼 있어야지 열리는데, 배터리 쪽에 열이 배출되겠네요. 그다음에 카메라도 각도가 조정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각도를 이제 많이 위로 들어야지 비행할 때좀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쪽에는 LED가 있는 것 같고요. USB 포트가 있어서 베타 플레이트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급이면 보통 이제 110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급이면 브러시리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브러시드 방식으로 이렇게 나온 게 조금 약간 예, 브러시드 방식으로 나오는 좀 그런데 시도 모터인 것 같아요. 시도 모터로 나온 건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도 라이트가 있는데 예, 이 완성형처럼 잘 나와서 LED 부분도 자 보시면 예, 깔끔하게 나와 있어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케이블들도 이제 다른 업체들은 이제 뭐 노출된 것들도 있는데 깔끔하게 이제 완성품처럼 나왔습니다. 커버 같은 것도 약간 견적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 예, 옵션 파트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풀업이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예,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기체가 나왔고요.
케이스 안쪽에는 손톱이요. 그리고 손톱이요. 안에 액세서리 파트. 포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포장이 능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그립감은 괜찮은데 예, 재질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할 수 있도록 이제 클립은 굉장히 위아래로 그 고무패드가 있어서 예, 잘 고정될 것 같고 예, 핀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깔끔하네요. 각도별로 딱딱 떨어지네요. 라이트인 것 같고 또 버튼인데 이건 전원 버튼인 것 같고 네. 협사는 최근 나온 제품들에서는 이 트랜스미터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예, HT015 트랜스미터 있는데 요거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협산 중에 뭐 501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502도 이렇게 나오고 216 뭐 이런 것들 제품들이 다 이 트랜스미터인데 또 이제 뭐 유행처럼 쓰고 있나 봅니다. 네. AAA 4개 배터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버튼들이 잘 각인된 것 같아요.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서, 뭐, 선택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는, 앞쪽에는 비디오, 옆에는 카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스냅파트. 스냅파트 잠시 보고요. 컵을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 30분이 안 들어있고요. 드라이버 프로 한 세트 딱 한 세트 프로 제일 많이 결정하는데 한 세트밖에 없어요. 충전기는 예, USB 케이블로 좋네요. 0.8A 7.6V 예, 볼트가 좀 약간 네 7.4V가 아니고 7.4V가 아니고 7.6V 그거 쓴 건데 요 정도 급 되는 걸로 네. 전용 협상 걸 쓰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는 뭐.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도 되고, 녹화도 되고, 뭐 그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스마트폰 쪽으로 연동을 하는 거고요. 보니까 네 별도로 뭐 SD 카드 끼는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없는 것 수도 있고요. SD 카드가 네 이제 바인딩하는 방법. 프롭을 먼저 돌린 다음에 하는 방법도 되어 있군요. 다시 프롭을 끄는 방식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인딩 하는 방법.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 별 내용 없네요. 카드 슬롯이네요. TF 카드 슬롯. 측면이 있네요. 되게 네 카드가 빠지기 쉽게
약간 위에는 개봉돼 있어요, 보면. 위에는 개방돼 있고 밑에는 옆에서 이제 살짝 걸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래서 카메라 촬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CD 쪽에서도 녹화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NCD는 좀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예, 나머지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프롭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프롭도 전용 프롭을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많이 나올지. 네. 차징 타임이 130분. 아, 2시간이나 충전을 해야 돼요. 2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플라이 타임은 6.5분. 예, 조금 안타깝죠. 예, 뭐, 7.4V짜리 한번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비슷한 팁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협산 H122D X4 Storm 예,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